돌든 두세 명 있으면 캐나다에 6개월, 한 번에 6개월 가 있어도 되려나? 뭐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염없이 우는 아들을 정말 놓고 오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음날 이제 아침에 오는 날 참치 주먹밥을 제가 싸주는데 일어나자마자 등에서 엄마 등을 안으면서 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등에서 엄마 빨리 와야 돼, 60번만 자고 와야 돼, 겨울방학 하고 와야 돼 하면서 너무 많이 우는데 전화도 안 와요. 이제 전화도 안 와요. 둘째 아들은 얼마나 우는지 남편이 전화 와서 안 보니까 안 찾아. 안 보니까 안 찾는데요. 그렇게 떨어질 때 울고 난리를 치더니, 그때 떨어져서 울때 그랬거든요. 옆에 티네이저 큰아들이, 엄마, 속지 마. 쟤 연기하는 거야. 쟤 앞에서만 저러지? 엄마 가면 전화 안할 거야. 왜냐하면, 먼저 1년 가 있을 때도 전화 안 했거든요. 아들이 한 달씩 전화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아요. 핸드폰도 안 받고, 아예. 그래서 한달와 있는 동안 영상통화 딱두번 했어요. 아내 안 찾아요. 저는 이제 딸은 제가 데리고 있어요. 딸이 아빠랑 헤어질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공항에서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요. 딸도 울고 저도 울고. 왜냐하면 그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는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항에서 막 울었어요. 근데 남편이 잘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파트너도 챙겨야 되니까 가라고. 그래서 그 남편의 모습을 가는 걸 보면서 이제 애랑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러 왔다가 우리 남편이 나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남편한테 갔어. 이렇게 봤는데 남편이 이미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만큼 갔는데 없어졌어요, 남편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갔어? 어디서 우나 나를 지켜보나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요. 혹시 친구 맺으신 분 계시죠? 네, 누가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거 공항으로 올리려고 했는지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찮구나, 앞에서만 저러는 거구나 그랬던 딸도 한국에 도착해서 그날 하루 저녁 울었어요. 아빠가 없으니까. 아빠가 키워야 했거든요, 막내는. 아들 둘의 딸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이후로 한달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안 찾게 되나 봐요. 캐나다나 여기나 어때요? 똑같아요. 여기나 저기나. 네, 그래서 너무너무 잘 지내고 그렇게 하고 이별을 하고 이제 제가 오는데 정말 그곳에서도 파트너가 너무 생각나서 새벽 2시, 3시, 거기로 2시, 3시면 여기는 밤 10시예요. 그때까지 파트너들과 통화하고 얘기하고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늘 그래요. 파트너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면 저희 파트너들이 스폰서님 뭐가 미안해요? 저도 5년 뒤에 거기 있을 건데. 그러지 마시고 리 스폰서님이 즐기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저희한테는 다 미래고 저희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그걸 먼저 즐기시는 걸 보여주셔야 저희가 따라갈 수 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귀국하자마자 저희 팀에 골드 사장님 두 명이나 바로 직급하자. 이지 김상훈 리더님, 우리 이지연 리더님이 골드로 또 지난주에 마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없이도 그들이 그 자리를 지켜줬기에 이게 정말 진정한 인쇄소득인 것 같아요. 정말 2시, 3시까지 늘 통화하고 얘기하고 영상통화하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 왠지 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님한테 제 새벽 2시, 3시 되면 이제 일 마치고 퇴근합니다. 제가 늘 카톡 보내고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정말 제 마음은 늘 유산하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정말 외롭지 않았어요. 보이세요? 파트너와 스폰서님이 이렇게 공항에 나와주셨어요. 네, 저희 최윤정 스폰서님은 저 없이는 하루도 못 사시거든요. 근데 두 달을 이렇게 잘 버티신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콩이에요. 저는 음식을 콩만 좋아해요. 가장 좋아해요. 제가 도착하기 전에 콩자반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콩자반을 해놓고 제가 육개장을 먹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들소스로 하나 끓여놨어요. 이틀 전에 끓여서 얼마나 끓였던지 짜가지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너무 짜다고 빨리 물을 더 넣으라고 막 했더니 오자마자 잔소리 나고
네, 너무 행복한 정말 밥상을 차려주셔서 먹고, 우리 박은경 리더님이 제가 이제 쭉쭉 마사지를 문을 닫았잖아요. 우리 여기 리더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문을 닫고 공항까지 나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짐이 많고 하니까 정말 나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본인이 깜짝쇼 한다고 나온 거예요. 이들이 있어서 남편 생각 안 나고요. 네,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오빠들이 없지만 이렇게 함께 캠핑 가서 그 파트너 사장님들과 스폰서님 와이와 저희 딸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빠들도 안 찾고 아빠도 안 찾고 너무너무 잘 형부들이 잘해주니까 우리 딸이 너무너무 행복한가 봐요. 또 언제 가냐고 늘 얘기해요. 네, 이렇게 같이 네, 늘 함께 있어서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안 보고 싶어요, 나는. 그런데 이제 먹을 거 먹을 때 제가 늘 이제 점심 먹을 때 얘기해요. 남편이 안쓰럽다. 빨리 나 성장해서 입주 아줌마 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네. 진정한 인세 소득의 삶이었어요. 정말 애기 낳으러 가는 날까지 마사지를 했어요. 왜 제가 생계를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삶이 남편의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큰 수입을 벌고 있어서 제가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신해서도 일하고 출산하고 나서 50일 만에 나가서 젖 먹이는 아이를 등에 업고 마사지를 했어요. 중간에 아이가 울면. 근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아파도 내가 안 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했어요. 저녁마다 제가 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밤마다 생각했거든요. 이 두 가지 일, 쭈쭈 마사지와 유산화를 해내는 게 난 너무 힘든데 이 일을 내가 해내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 가족이 불행할 것 같았어요. 영원히! 그래서 내가 해내야 되는 생각이 되게 강했고요. 조물주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한테 바닥을 치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나하나하나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혹시 나의 인생이 바닥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선물 받을 준비만 하시면 돼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직급을 가시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시면 돼요. 네. 꿈꾸던 캐나다의 삶. 캐나다에 가 있는 동안에도 전 세계 에메랄드 소득순위 1등 있어요, 계속. 그래서 파트너들이, 네. 이 박수는 저희 파트너들한테 주는 박수로 생각할게요. 파트너들이 너무 열심히 일해준 덕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진정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 파트너분들이 그 그림을 갈 거라는 걸 저도 알았기에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왔고요. 지금 새벽 1시, 12시까지 매일 일하고 있고 24시간 유산화 생각하고 있어요. 더 많이 성장시키고 싶어서 파트너들을.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또 떠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또 한 달 가족들과 함께 있고 또 다시 와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여기 많이 계신 리더님들께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주고 더 많이 제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